사람은 이걸 모를까? 지금 생각해보니 좀 많았을 때는 언제입니까? 20대 때는 아무래도 조금 뭐 내색을 하지 않고 쿨한 척을 했지만 마음속에는 조바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때는 아니라고 제가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.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제가 조바심이 많았더라고요. 네. 근데 그 조바심이 단순히 어떤 흥망에 대한 조바심이 아니라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에 대한 어떤 그 괴리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거기서 너무 이렇게 막 대쪽같이 싸워서 이기려고. 아, 본인 스스로가. 네. 그러니까 이제 힘든 거죠, 본인 스스로가. 이거를 꼭 부셔뜨리고 이걸 꼭 내가 넘고 말 거고 이기고 말 거야 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저를 힘들게 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. 지나고 나니까. 뭐 좀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너무 고민을 치열하게 했던 것 같아요, 20대 때. 너무 생각도 많고 막 뜻대로 해결을 안 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세상을 향한 원망이나 이제 드러내진 않지만 내 속에 어떤 그런 화나 원망들 같은 것들이 20대 때 많았던 것 같아요. 왜 이걸 몰라주지? 왜 저 사람은 이걸 모를까? 그러니까 내가 절대적으로 맞는 것도 아닌데 그것도 아니지. 예, 그 막 에너지가 있고 막 혈기가 있으니까 내가 맞고 저 사람들이 틀렸다라는 게 너무 강했던 거예요. 그러니까 혼자 거기에 갇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시야가 좁아질 수밖에 없고 마음은 늘 불편하고. 그래서 그때 그 시기가 아무리 제가 막 지금보다 막 젊어지고 막 피부가 젊어지고 막 저는 그런다 하더라도 네, 지금 제가 좋고요. 나이 30대는 좀 조금씩 덜어냈던 것 같아요. 20대에서 그랬던 거 조금 이제 덜어내서 괜찮나 싶었더니 또 30대 후반에 또 한 번에 뭔가 또 흔들림이 생기고 끝없이 흔들리잖아요. 그렇죠. 예. 근데 뭐 아직 제가 이런 얘기를 논하기에는 너무 젊지만 앞에 숫자가 바뀌면서 조금씩 뭔가 덜어내서 지금까지 오고 있고 지금 가고 있는 또 과정이 아닌가. 바로 직접적으로 좀 여쭤보자면 요즘 가장 큰 그 공유 씨의 고민은 뭡니까? 이제 알게 되는 게 조금씩 많아지잖아요. 근데 아는 것이 많고 머리로서 이해하는 것과 가슴으로 이해하는 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수용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, 요즘. 머리로서만 알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뭔가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는 사람이었으면 좋긴 하겠어요.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어차피 연기를 하는 사람이고 진짜 잘 늙었으면 좋겠거든요. 잘 나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그것이 고스란히 제 얼굴에 잘 드러났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50이 되고 60이 됐을 때 뭐 연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 스크린이나 브라운관에 나오는 제 얼굴에 제가 잘 살았다라는 그것이 제 얼굴에 잘 아주 자연스럽게 잘 녹아났으면 좋겠거든요. 제 욕심이 있다면. 인생은 이것이다.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 쉽지 않지만 좀 한마디로 좀 해주세요. 와, 뭐 제가 이제 뭐 42인데 인생 뭐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지금까지 경험으로 봤을 때 아까 그 정신과 선생님은 어쩌다라고 어쩌다. 그냥 어쩌다인 것 같다. 뭐가 되게 함축적인 것 같다. 아니면 형이 어쩌다로 쓰시고 그분 거는 또 아 좋지. 아니 아 혹시나 우리가 공유를 야 이거 친분이 있어도 오늘 제일 웃겼어요. 다행이다. 다행이다 그래도. 다행이다. 아 내가 그거를 인터셉트하는 거. 네 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뭐 죄송합니다 하고 구하고. 다른 거 좀 더 풍부하게 저희가 넣어드릴게요 하고 그걸 또 빼거나 하면 뭘 풍부하게 넣어줘. 저는 기다림인 것 같은데 인생은 유한한 기다림인 것 같아요. 네. 그 유한한이란 말을 붙여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붙이고 싶어요. 네. 붙여요. 유한한 기다림. 아 좋다. 네. 네,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인 것 같아요. 맞아. 네. 아 좋은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공유 퀴즈. 한 번 더 해줘요. 공유 퀴즈. 공유 퀴즈. 시작. 공유 퀴즈. 자, 한번 여쭤봅니다. You quiz? No.
No? No? 어, 노라니. No. No? 어, 노라니. No 해도 되는 거예요? 돼요, 돼요. 아, 진짜요? 네. 어, 저는 진 노한 만약에 그러면 한 번 더 여쭤봤는데 노 하면은 저희가 인정해드립니다. 어, 그럼 you kiss? Yes. Yes. 우리 노 하면 노 해요. 사실은 진짜 노 하고 싶은 게 못 맞추면 어떡해요. 어, 아 진짜요? 너무 어렵다. 아, 그래도 한 번에 제가. 자, 어 문제 드립니다. 아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이거 그냥 랜덤으로 막. 아, 랜덤으로 하는 거예요. 어, 진짜 어려웠습니다. 어, 그러니까. 아예 그냥 어려워. 아예 그냥 누가 봐도 못 맞추고. 아, 1%만 풀 수 있는 거. 진짜. 예, 네, 차라리 뭐 그게 만 풀 수도 있는데. 자, 이것은 독일어로 이중으로.